네, 저는요, 지금 비아 로마 중앙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시면, 이제, 그라냐노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. 역이 있는데, 웬 이 산 속에 이렇게 그 역이 있는지 궁금하시죠? 이 그라냐노 지역은 아주 우리 1900 초반부터 그 이전부터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었는데요. 몇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, 그래서 이제 그,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라냐노의 훌륭한 파스타들을 이제 전 유럽에 수출하고자 해서 이게 그라냐노, 이 그 산,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산이잖아요. 좀 험한 산 속에 있는데 이 산 속까지 예, 철도를 증설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 그라냐노 역 자체가 지금은, 역으로서 구실 못 하고요. 다른 뭐, 다른 점포로서 사용을 하고 있대요. 그래서 그라냐노 자체도 이런 역사가 가장 파스타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했고요. 보이는 제가 내려왔던 지역이 바로 비아 로마 뒤쪽에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되게 산 속에 있어서 지금은 날씨가 너무너무 덥거든요. 그래서 나폴리는 너무나 도시가 덥고요. 그래도 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조금 걸을만 하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파스타 성지 인 그라냐노를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. 그래서 다음엔 또 시칠리아 혹은 뭐 사르디냐 가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 여기서 안녕할게요. 감사합니다.